오늘 4월 금통위 일정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일정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주요 지표도 나올 예정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GDP의 3분의 2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개선된, 오늘 밤에 개선된 지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 않으면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환율 보고서가 밤에 발표가 됩니다. 이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게 보내는 화해 제스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델타 항공도 실적을 발표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서 글로벌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 투심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5%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 장관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CEO가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